마음먹고 실행하는 날이 길일이다. 소설 대망의 한 구절입니다. 이상하게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을 꼽아보면 언제부터 시작한 일인지 분명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재미를 붙인 달리기는 그저 지난 연휴에 몸이 갑갑해서 그럼 달리기나 살살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체육센터에 갔다가 유도 강좌가 폐강되었다는 말에 꽝 대신 닭으로 등록한 것이 검도였습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날을 잡아서 호기롭게 시작한 일들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사라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월 1일부터 아침에 30분씩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 같은 결심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저는 새해 첫날부터 금연 같은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부러진 시작과 물렁물렁한 끝을 반복하면서 물먹은 스펀지처럼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의 경험상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약간의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1일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했으면 31일에 조금 책을 보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둘째,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공부가 의외로 오래갑니다. 길이를 택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 길일입니다. 365공 비타민, 시작하는 날이 좋은 날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로나카 헤이스케 학문의 즐거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념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체념하다, 실패하다 라는 말은 대개 부정적으로 쓰이지요. 그 누구든 체념하고 싶어하는 사람,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수학자가 된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네요. 체념도 필요하다, 실패도 필요하다 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은 살면서 의지와는 다르게 수없이 체념과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학 때 전공시험을 여러 번 망쳤고 중요한 시험이 여러 번 떨어졌고 또 가게를 차렸다가 손님이 없어서 접기도 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수도 없이 체념해야 되는 시간, 실패해야 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헤이스케 교수는요, 그 체념과 실패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질 겁니다. 먼저 헤이스케는 미국의 하버드대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정말 엄청난 천재들을 만납니다. 자신보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말이지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특히 재능이 중요하고 천재성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수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버텼을까? 바로 체념하는 요령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하나 싶지요. 바로 그럴 때 익혀야 할 마음의 기술이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패가 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각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제갈량은 다 아시죠? 제갈공명. 이 제갈량의 형이 제갈근입니다. 이 제갈근도 대단한 정치가였는데요.
어쨌든 그 제갈근의 장남이 제갈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활약한 사람이니까 별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갈각의 총명함은 그래도 당대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 유명했대요. 하긴 뭐 아버지가 제갈근의 작은아버지가 제갈공명이니까 조기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갈각은요, 불과 20살에 우리가 대학 들어갈 나이죠. 그 나이에 기도위라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강 황제를 옆에서 보필하는 근위대장으로서 한 연대장급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난 거죠. 빠른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쭉쭉 올라가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또 이게 정치적으로 라인을 잘 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도 잘했답니다. 공적도 많이 세운 거죠. 하지만 제갈각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단 한 번에 정말 오점 없이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제갈각이 첫 번째 실패를 했는데 위나라의 합비를 공격하다가 지거든요. 바로 그 첫 번째 실패로 제갈각은 몰락합니다. 딱 한 번의 실패로 단박에 쓰러지고 마는 거죠. 우리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실패하기를 싫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실패가 예방접종의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흔히 아는 저 유니클로 있죠? 그 유니클로의 일본 회장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도움이 된다. 다만 실패를 해서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완전히 재기불능만 아니면 실패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이 1승 9패지요. 9번을 지고 딱 한 번 이겼는데 그 사업이 유니클로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체념과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논문을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전기가 찾아왔다. 내가 사사하고 있던 교수가 미국에서 자리스키라는 수학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했다. 이 자리스키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젊은 시절에 로마에서 특이점 해소를 연구해서 3차원까지 해결에 성공한 세계적인 수학자였다. 그때 만남이 계기가 되어 나는 두 선생님의 권유로 하버드대에 유학하게 되었다. 1957년의 일이었다. 내가 하버드대에서 사사한 자리스키 선생님은 19세기 말에 소련과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다. 그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 같다. 20살 때쯤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에서 공부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으로 와서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가 되었다. 자리스키 선생님은 정말 엄격해서 제자들이 꺼리는 존재였다. 얼마나 엄한 선생님이었는지 근속 연수가 긴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 수가 극히 적었다. 30년 정도 대학 교수로 있으면 보통 40명 정도는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하버드대에서 30년 근무한 그에게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는 불과 10명밖에 안 되었다. 우선 자리스키 선생님은 제자를 많이 받지 않았다. 받더라도 금방 다른 교수에게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내가 유학했을 때도 처음에는 나를 포함해서 5명의 동기생이 그 밑에 있었는데 어느새 두 사람은 다른 교수 밑으로 가고 셋만 남았다. 한마디로 철저한 소수 정의의 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하버드대의 수학과의 현재 장식되어 있는 공적자의 흉상 가운데 그 본인의 생존 중에 만들어진 것은 자리스키 선생님의 흉상 딱 하나뿐이다. 그의 제자 중에서 필즈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엄한 은사에게 배운 것은 나로서는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수학과의 주임 교수였고 대단히 바빴기 때문에 질문받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내게는 그 점이 불리했지만 다행히도 그 단점을 충분히 보상할 만한 우수한 대학 동료들이 있었다. 멈퍼드는 그중 한 사람으로 나보다 5살 아래인 21살에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이었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특별히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10년에 한 명 정도뿐이다. 물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특별한 영지에만 해당된다. 그만큼 멈퍼드는 하버드대 학부 재학 때부터 주목받은 보기 드문 수지였다. 다른 한 사람은 아틴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3살 아래였다. 그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왔다. 정말 어느 것이 본질적이며 장래성이 있는지를 간파하는 능력과 발상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뛰어난 재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형제가 15이나 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다 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전형적인 영재교육 가정에서 자라난 말하자면 타고난 천재들이었다. 내가 이 무렵에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질투를 느끼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 이미 말했듯 그들처럼 우수한 학생들과 같이 배운 것은 오히려 행운이었다고까지 여겨진다. 그들 두 사람 덕분에 나의 하버드 대학 유학 시절의 공부는 알찬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도 그들 못지않은 몇 사람의 영재들과 접했는데 한 번도 질투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 쉽게 체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이어받은 나는 이미 체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념이라고 하면 왠지 소극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좋은 것을 창조하려면 사람은 어느 정도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경쟁의식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남과의 경쟁을 통해 자기도 발전하기 때문이다. 경쟁의식을 가짐으로써 노력해야 할 목표의 초점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우수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경심까지 가질 때 상대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 또한 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노래가 있었다. 노래 가사 중에 상대가 안 되어 단념했어요. 그래도 그리워 못 잊을 그 사람. 이것은 예전에 유행했던 비에 피는 꽃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유학생활 동안 나는 이 노래를 가끔씩 흥얼거렸다. 이 세상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하버드 대학 시절의 멈퍼드와 아틴이 그랬다.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일일이 질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영재들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하거나 그들이 나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재능을 보였을 때 나는 혼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체념하곤 했다. 체념한다고 해서 모두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질투심이 안 생긴다. 그리고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정신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었고 판단력도 둔해지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창조로 이어지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체념하는 기술을 알아두는 것, 그것은 창조하는 데 관련되는 정신에너지를 제어하고 활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체념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나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싶다. 교토대학 학생 시절에 나는 국민학교 남학생을 한 명 가르쳤다. 그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가르쳤지만 그것을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제 가르친 것도 오늘 물어보면 깨끗이 모르곤 했다.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보니까요. 그 대답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만일 그 아이가 복습을 안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으면 아마 나는 왜 복습을 안 했냐 라고 야단쳤을 것이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왜 너는 집중해서 듣지 않느냐 라고 꾸짖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바보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 바보라면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화를 낼 수도 없다. 그 아이의 그 말이 나에게 하나의 지혜를 깨우쳐 주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제의 90%를 해결하고도 나머지 10%를 못 풀어서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것은 자칫하면 수학자를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말을 소리내어 말해본다. 나는 바보니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바보니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해내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바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로 잡음으로써 경직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다. 내가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로 있을 당시에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연구 가치가 높은 좋은 문제를 하나 잡았다. 그것은 기하학적인 문제인데 우선 1차원, 2차원이라는 낮은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반년쯤 걸려서 얻은 그 결과를 나는 하버드대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그때 세미나에서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교수도 꽤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쟁쟁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내가 세운 이론을 발표했다. 발표를 마치자 MIT의 한 교수가 당신의 이론은 아름답다, 최고다 라면서 눈을 빛냈다. 아름답다는 말, 수학자에게 이것을 능가할 만한 찬사는 없을 거다. 아름답다는 말은 정말 최고의 찬사를 뜻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단히 기뻤다. 그래서 동시에 이 이론을 3차원, 4차원으로 점점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일반론으로까지 높이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 뒤 2년 동안 꼬박 나는 그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이론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하버드대 교수가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다. 독일의 젊은 학자가 자네 이론과 비슷한 것을 일반론으로 완성한 것 같다네 라고 그는 다소 동정하듯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갑자기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냉정하게 갖고 그 학자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고 물었다. 그는 바이어 슈트라스의 정리를 쓴 것 같다 라고 대답했다. 그 정리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나는 아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2년 동안 연구해온 그 문제가 바로 그 정리를 씀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순간 간파했기 때문이다.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나는 그 문제에 바이어 슈트라스의 정리를 써서 생각해 보였다. 과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그 교수는 해결한 것 같네 라고 모호하게 말했지만 아마 그 젊은 독일학자는 틀림없이 일반론으로 완성했을 것이다. 2년 동안 매달려온 내 이론이 젊은 사람에 의해 풀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때의 실패로 나는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배웠다. 그 전화를 받던 날 밤 한 잠도 못 잔 나는 다음 날 불면과 충격으로 무거워진 채 동네에 있는 코르도바 박물관에 찾아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있었다. 박물관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나는 왜 2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바이어 슈트라스의 정리는 100년 전부터 있었다. 나는 전에 그 정리를 써서 무언가 성공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이 정리를 쓰면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까? 그때 떠오르는 일이 있었다. 하버드대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MIT 교수로부터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았던 그 일만이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던 나는 그 후 나의 방법을 고집하게 되었던 거다. 그리고 그 고집은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은 다시 고집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결국 일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태도를 잊어버리고 무식 중에 일방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못 풀면 절대 풀 수 없다라는 엄청난 독선이 내 안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사람은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자칫하면 소박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 내가 실패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안 풀렸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내 방법을 처음부터 자세히 점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전에 써본 적도 있던 그 정리를 적용해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기반이 아닐까? 이 생각에 도달하는 순간 나는 다시 어느 정도 힘을 되찾을 수 있었다. 2년 동안 고생을 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소심심고라고 쓴다. 소박할 소, 마음심, 찾을심, 생각할 고. 그러니까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항상 타이르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이 계속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을 많이 쌓아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창조의 단계에 들어가서도 적용된다. 작은 것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그 쾌감이 더 큰 창조를 끌고 나갈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수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만을 쌓아서는 안 된다. 때로는 성공에 필요할 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조의 본질도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도 또 그 바탕이 되는 핵심도 전제가 아닌 우리로서는 실패를 통해 몸소 터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히로나카 헤이스케 학문의 즐거움 중에서 체념과 실패에 대한 부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